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더 오를 것 같은데 미중 눈치 보는 K반도체.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뭐 볼 필요밖에 없고 중국은 또 우리가 수출을 또 좀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 우리 반도체 업계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미국이 워낙에 또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여파가 이제 결국 중국을 세게 이제 압박으로도 누를 테니 우리 쪽으로서는 이제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 사실 그게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담입니다. 스트레스죠. 그제 상당히 월요일날 우리 시장 많이 빠졌던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어제는 다행히 뉴욕 시장이 굉장히 좋게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나 이런 관련주들 급등을 하면서 또 어제 삼성전자 물론 상승폭은 많이 좀 줄긴 했습니다. 어쨌든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SK하이닉스도 보합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었죠.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시장을 좀 버텨주기 하는 힘이 되고는 있는데 시장을 어쨌든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반도체 주들이 요즘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힘을 못 내고 있다 보니 플러스를 보여도 조금 이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시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또 오늘은 또 뉴욕 시장에서 앞서 정다혜는 그 이윤정이 그거 전해드렸겠습니다만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지 않았죠. 엔비디아 2% 넘게 떨어지고 TSMC도 0.4%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각각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도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무겁지 않겠냐는 걱정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데요. 조금 시장을 확대해서 보면 현재 미국 시장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매크로 관련된 지표, 그러니까 9월 금리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 많이 해소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미국 대선 이 캠페인 관련된 돌발 변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게 사실 시장을 굉장히 흔들었는데 민주당의 이제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사실상 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두 가지 큰 변수가 일단 좀 영향력이 많이 줄었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결국 실적이죠. 본격적으로 좀 실적 발표도 계속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당연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오르고 있고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떨어진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당분간 어쨌든 지속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따져 보면 건강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25일 날 발표하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이거에 역시 이제 당장 내일이죠.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여의도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영업이 5조 원대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표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작아서 화면에 보이네요. 이제 영업이 5조 원대. 근데 이게 3개월 전에 3조 2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석 달 사이에 2조 원이나 좀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원래 8조 원대였던 게 10조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2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결국 비슷한 상황이 SK하이닉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주초에, 그러니까 월초죠. 월초에 삼성전자 덕분에 시장이 좀 한번 반등을 해서 2,900선, 뭐 3,000선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뭔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계기,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가져보고요. 또 하나 더 붙일 거는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된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뭐 루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엔비디아의 HBM3E 납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됐다, 뭐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뭔가 반등 포인트로 시장에 찾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얘기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뭐 이유는 역시 상반기 내내 27조 원 넘게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였던 외국인 이 수급 쪽이 좀 부진했던 영향도 있는데요. 어제는 사실 삼성전자가 2천억 넘게 외국인들이 사서 다시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것도 안 사냐 그건 아니죠. 외국인들이 샀던 섹터들을 보니까 조선하고 방산주입니다. 보면은 외국인들 지금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한 2주 정도 보는데 계속 좀 팔죠. 어제 조금 샀고 엊그제 좀 샀고요. 그 지난주 이후에 외국인들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1위가 삼성중공업, LG전자, 그다음에 3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KT엔진, 조선주, 그다음에 방산주, 그다음에 LG전자, 현대차는 이제 실적이 뭐 계속 좋은 회사들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엣지단의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전략을 좀 가장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이 부분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실적도 괜찮았죠. 그다음에 현대차는 뭐 계속 좋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삼성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중공업 쪽에서 좀 잘 나가는 이런 종목들 담았다라는 거는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외국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거 저것도 아니라 실적이다.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업황이 기대가 되는 업종에 좋은 종목 사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많이 산 거는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 3사 중에서 좀 제일 덜 올랐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연말쯤 늦으면 내년 한 1분 상반기까지 안 가고 1분기쯤에 이제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적자 선박들 다 털어낸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미리 좀 선취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크라이나 재건축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축가 좀 많이 뛰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피격, 전 대통령 피격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축 합병이 떴습니다. 트럼프가 늘 하는 얘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전쟁 끝나면 당연히 이제 재건을 해야죠. 근데 그 재건 규모가 굉장히 천문학적입니다. 우리 돈 670조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한마디로 미국 대선 상황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뭐 올라가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지금 좀 낮아진 이유는 민주당 쪽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거의 이제 대선 후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냐 이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또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어제는 이제 바로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에 바짝 붙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는 좀 떨어졌는데요. 좀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건설 쪽보다는 기계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특히 건설 관련된 이 부분은 부동산 PF 관련된 이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쪽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기계 쪽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도 인프라 관련된 두산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6% 가까이 급등을 하고 반면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부통화 같은 이런 건설 쪽 관련된 회사들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결국 사실은 아직 먼 얘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어떤 회사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 측면에서 이런 어떤 테마 형태들의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좋지 뭐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래서 빠르게 정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대장주는 뭐냐 그다음에 주변주는 뭐냐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 것이냐 이런 쪽으로 내용을 좀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는 어떤 그런 기회를 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마지막은 SK온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이데일리 단독 기사인데요. SK온이 중국의 지리 차에 SK온의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진전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상황은 지리차의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서 SK온의 서산 공장을 직접 가서요 현장 탐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수율도 체크하고 공장 가동 상황도 보고 뭐 공정도 보고 그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서는 그룹 차원에서 서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SK 그룹과 그다음에 지리 저장 지리 홀딩 그룹이라고 그러네요. 이 그룹 이름이 이 그룹과 전략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SK온은 잘 아시는 것처럼 3만 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력이고, 근데 만약에 SK온의 배터리가 중국 지리차의 그 전기차에 탑재가 된다고 그러면 3만 개 배터리가 당연히 탑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3만 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 자동차는 아무래도 기존의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보다는 그러니까 중국 어떤 내수 시장을 노리는 전기 자동차보다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3만 개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비싸고,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충전도 빨리 되고 밀도도 높아서 주행거리 뭐 길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SK온의 배터리를 탑재한 지리 자동차의 전기차는 결국 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팔려고 하는 자동차,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리차는
스웨덴 볼보를 인수한 회사. 아마 그래서 지리라는 이 차, 자동차 회사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겁니다. 스웨덴 볼보를 갖고 있고 볼보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 전기차인 그 폴스터.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영국에 이제 되게 고성능 차량, 스포츠카 이런 것들 만드는 로터스라는 브랜드를 M&A를 해서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10여 개 브랜드를 갖고 있고 작년에 판매량이 280만 대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인 그런 회사고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조만간 지금 최근에 BYD가 국내에 들어오려고 좀 준비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지리차도 조만간 국내 전기차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 그 차에 그것 때문에 이제 SK온과 이런 어떤 제휴를 맺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된다 그러면 어차피 아시겠지만 조단위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1분기에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낸 SK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천군만마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